안녕하세요. 오승현입니다. 오늘은 하이파이 클럽에 와 있고요. 보시다시피 MBL 얘기를 오늘 하는 시간입니다. MBL을 제가 제 채널에서 한번 했더니 재밌으셔서 그랬나? 바로 MBL 얘기가 들어와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반가워요. MBL은 잠깐 얘기를 환기시켜보면 이미 한 50년이 된 브랜드인데 지금은 이분들은 계속 똑같은 마치 저희 종종 얘기하듯이 오디오 가격은 변동 안 했는데 집값이 뛰어서 오디오 가격은 굉장히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 그때랑 지금이나 한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가격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오디오는 이제 사람의 생활이 이제 그 부가가치가 높아지고 그런 전체적인 가치들, 그 가격으로 표시하는 가치가 높아지면서 오디오 가격은 상대적으로 싸 보이는 시점이 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30년 이상 오디오를 제조해온 하이엔드를 또 대표적으로 보자면 하이엔드가 특히 그런 카테고리인데요. 그렇게 30년 이상 하이엔드를 제조해온 업체들은 그때는 무지하게 비싸 보였던 제품들이 지금은 이제 좀 만만해 보이거나 싼 제품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특히 최근 한 10년 사이에 생긴 그 신생 브랜드들, 그 엄청난 기술과 소재, 제작 방식으로 그런 걸 도입해서 고가 제품들을 만든 브랜드들에 비하면 전통의 강호들이라고 이제 종종 표현하는데 신제품을 계속 막 이렇게 비싼 가격으로 키워내지 않고 일정한 고도를 유지하는 브랜드들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고 반대로 말하면 다른 얘기로 바꿔서 하자면 가성비가 높아져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 저는 이렇게 또 보니까 어느 날안 들리던 그 어떤 특정 가수의 노래가 갑자기 들려오듯이 MBL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MBL은 지금 시점에 짧게 얘기하자면 굉장히 가치가 높은 브랜드가 되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MBL 제품을 최근에 안 살펴보신 분, 그다음에 MBL이 뭔지도 아직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브랜드도 못 들어봤다 이런 분들한테 좀 MBL을 좀 한번 들어보시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희 오디오 쇼를 이렇게 하면 제 개인 채널에서 MBL 얘기를 하면서 했던 얘기인데 오디오 쇼, 이 오디오 페어를 하고 온 특히 그냥 한번 구경 가고 싶다 해서 제가 이렇게 다녀온 친구들 오디오를 진짜로 거의 모르는 친구들한테 제 나름의 흥미로운 방식으로 조사를 해본 적이 있어요. 뭐냐면 가장 좋았던 제품이 뭐냐? 가장 좋았던 정말 음악이 잘 들리는 그들도 음악은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정말 소리가 좋았던 곳이 어디냐고 해서 물어보면 정말로 독특한 아주 현상 중에 하나가 세 개를 뽑으면 꼭 MBL이 들어가요. 놀랍죠? 그 무슨 얘기냐면 오디오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들어도 MBL 소리가 좋게 들린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런 분들이 많이 이 MBL을 들어보기를 바라고 이런 영상을 좀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MBL은 독일 회사죠. 저쪽 베를린, 특이하게도 베를린에서 시작한 회사고 70년에 설립이 됐어요. 그 볼프강 멜레츠키라는 분이 만들었죠. 근데 사실은 설계는 나중에 들어온 유르겐 라이스라는 분. 이분이 이런 디자인 포맷과 그런 모든 앰프, MBL도 포트폴리오가 넓거든요. 전 부분이 다 있어요. 스피커, 앰프, CD 플레이어. 지금은 이제 룬 레디 인증을 받은 룬 엔드포인트 기기가 되는 그런 플레이어들도 있고 이런 제품군을 갖춘 브랜드인데 유르겐 라이스라는 분이 아마 스피커사에 또 획을 긋는 이런 360도 전방향 지향의 소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내는 또 사실 그 MBL이라는 브랜드의 설립자보다 더 유명한 분이 바로 유르겐 라이스라는 분입니다. 하여튼 이분이 만들어낸 독특한 그 360도 지향 방식 이런 걸로 유명한 그런 분을 여전히 제작을 하고 있는 그런 기술자가 있는 회사가 바로 MBL이고요. MBL이 표방한 거는 사실 MBL 중에 제일 유명한 건 역시 방금 얘기한 스피커 쪽인데요. 스피커를 거의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렇게 실제로 사람이 듣는 그런 어쿠스틱 스피커가 한쪽 방향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전방향으로 나오되 그거의 비율이 서로 조금씩 다르다는 거를 사람들이 그 제작자들 오디오 제작자들이 알고서 그걸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했죠. 근데
그렇게 간단치 않다는 것도 알게 됐고, 그걸 또 어떻게든 성공해 놓으면 음악 자체의 어떤 사실성? 그 어쿠스틱은 해결했는데 그게 음악의 그 재생 품질이 떨어지거나, 반대로 재생 품질이 좋으면 또 입체감을 느끼기 어렵거나, 하여튼 그런 좀 양쪽을 다 해결해야 되는 방식이 바로 실제 사람이 듣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건데, MBL의 방식이 지금까지는 우리가 아는 그런 하이엔드 스피커 중에서는 가장 앞서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MBL이 지향하는 건 360도 전방향으로 소리가 나온다는 거. 그래서 이 집은 이걸 스피커라고 부르지 않고 독일에 사잖아요. 라디알 슈트랄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레디알, 전 방향으로 방사를 하는, 방사형으로 전 구간으로 소리를, 라디에이터 방식으로 소리를 낸다. 그런 소리를 내는 기기.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스피커라고 안 부르고 라디알 슈트랄러라고 부른다는 거. 그리고 그게 첫 번째 입체감이고, 또 한쪽에 지금 말했듯이 입체감 말고 굉장히 이 라이브한 느낌과 동시에 자연스러운 음색. 이게 사실 이두 개가 양립하지 않으면 이 양쪽에 하나씩의 그 품질이 아무리 뛰어난다고 해도 결국 음악의 재생 품질을 달성을 못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둘을 끌어올려서 같은 높이로 재생을 하게 하는 그런 방식을 완성시킨 게 MBL입니다. 그래서 이미 오래전에 이 방식을 한 30년 전에 완성시켜 놓고, 30년이 아니라 40년 전이라고 해야겠죠. 그러고서 그걸 그대로 같은 고도로 유지하면서 여기서부터 더 높은 걸 만들기도 하지만 점점 낮은 제품을 만들어 봤어요. 억대에 해당하는, 제가 처음에 본 MBL 제품은, 101 같은 제품은 스피커가 억대가 넘어가서 저쪽 진짜 제 20대 뭐 이럴 때는 진짜 저 4차원에 있는 그런 스피커였고 꿈의 스피커로 생각이 됐었는데, 제가 이제 나이가 들고 뭐 이제 20 돈이 없던 20대, 뭐 지금도 많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조금 그 오디오를 살수 있는 능력이 좀 늘어나면서부터 오디오 가격은 떨어지고, 그래서 점점 낮은 가격대 MBL이 나오고 보니까 저랑 이제 눈높이가 맞아지는 시점이 돼서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게, 특히 지금 코로나를 겪은 2년, 한 최근 2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오디오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오디오 산업은 호황이 됐다 그랬잖아요, 코로나 덕분에. 그래서 그중에 굉장히 비싼 제품들 속에 섞이다 보니 MBL의 이제 보급형 같은 제품, 보급형도 여전히 기천만 원대의 제품들이긴 하지만 스피커 기준으로, 그런 제품들은 이제 가성비가 높아져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굉장히 품질이 뛰어나게 이제 낭중지추라고 그래야 되나? 이렇게 섞여 있는데 이렇게 뾰족하게 보이는 거죠. 그런 제품이 됐습니다. 자, MBL에 대한 얘기는 대충 그런 소리 성향과 이 히스토리, 짧은 히스토리가 이렇게 돼서 또 어떤 스타일 제품인지 이런 걸좀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살펴볼 제품은 MBL의 스피커, 제 옆에 있는 스피커가 116F.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노블레스 라인업이라고 해서, 그 MBL은 라인업이 간단하게 세개 있어요. 매뉴얼 레퍼런스, 그다음에 중간에 노블레스, 그다음에 코로나라는 라인업.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이 노블레스 제품, 저희 오늘 시청해보고 같이 살펴볼 제품은 노블레스의 라인업, 중간에 있는 라인업인데요. 그래서 앰프가 N51, NT앰프죠. 스테레오 NT앰프고 CDP인데 N31. 그 참고로 모든 MBL 제품은 그 라인업이 다섯 개 군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파워 앰프 하나, 그 다음에 그거의 모노블럭 버전. 그 파워 앰프는 2로 시작하고 모노블럭은 1로 시작하고, 그거의 프리 앰프 버전은 이제 또 다시 1로 시작하는, 그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인티 앰프는 5로 시작하고 플레이어는 3으로 시작하고, 그렇게 다섯 군으로 제품이 항상 모든 라인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참고로 그리고 이 CDP는 재작년쯤인가 시대의 추이를 맞춰서, 뭐 못할 게 없죠, MBL 같은 기술력을 갖춘 회사면. 룬 레디 인증을 받으면서 룬을 플레이한 시스템, 네트워크 플레잉 시스템을, 그 보드를 얹어서 CDP도 되지만, CDP 겸 DAC 원래였지만 지금은 룬 인증을 받은 룬 엔드포인트 기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스트리밍을 최고의 품질로 룬에서 플레이를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그런 막강한 멀티플레이어로 변신했습니다. 제 채널에서 소개한 적도 있지만 그 116F는 기본적으로 총 4웨이 스피커죠. 그러니까 트위터 미드레인지하고 우퍼가 있고 서브우퍼가 있어요.
서브퍼라고 해서 이제 한쪽이 아니라 우프랑 서브퍼는 다 양쪽에 소위 포스 캔슬링 방식으로 양쪽으로 작동하는 한 쌍씩 이렇게 돼 있어서 유닛은 총 6개죠. 우프하고 서브퍼가 2개씩이니까. 그리고 미드레인지 하나, 트위터 하나. 위에서부터 보자면 이 제품은 저 위에 이제 플래그십은 101 같은 제품은 전 라인업이 전부 다 미드레인지든 뭐 트위터든 우퍼든 전방향 360도로 다 지향을 해서 소리를 내게 돼 있고요. 어느 방향이든 똑같이. 그 아래 제품들은 이제 조금씩 가격을 제작비를 조금씩 줄여가면서 그래도 111에 근접한 소리를 내기 위해서 그래서 저음 쪽이 항아리 같은 모양의 101은 진짜 아래쪽이 이렇게 정말 그게 어렵죠. 큰 항아리처럼 생긴 전방향으로 지향을 하는 베이스를 지향하게 되어 있는 구조. 사실 베이스를 그렇게 전방향으로 지향을 하는 게 좀 꿈 같은 얘기죠. 사실 저음은 방향성이 없어서 거기까지 할 수 있으면 뭐 최고지만 사실은 그걸 제일 좀 비용을 줄인다면 저음을 좀 줄이면 저음의 그런 방향과 제작 방식을 좀 줄이면 옆으로만 해도 저음을 뭐 충분히 낼 수 있다. 이래서 좀 제일 먼저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베이스에 손을 대는 건데 그래서 116F는 우퍼 그리고 그게 모자라서 이제 베이스에 있는 저 서브우퍼까지 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서부터 보자면 트위터 이 트위터하고 저기는 미드레인지는 다 이제 전방향을 내는 방식이 그거를 이제 전체를 다 이렇게 구형이니까 그걸 이렇게 똑같은 그런 진동판을 만들어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치 적분을 하듯이 요만한 사각형 조각들을 이렇게 카본으로 만들었어요. 카본 재질의 조각을 조각조각 붙여서 그걸 잘게 여러 개 붙이면 이제 옆으로 쭉 붙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전방향을 떨리게 만드는 진동판을. 트위터는 이게 작으니까 표면적이 작아야 되니까 작은 걸 붙여서 총 24개를 붙이는 그래서 모델 이름이 HT37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미드레인지는 그보다 조금 넓어야 되니까 크기도 크고 좀 더 큰 조각들을 붙여서 트위터의 반인 12조각을 붙여서 만드는 MT50이라는 미드레인지. 이게 다 저 MBL에서 직접 부르는 자기들이 붙인 이름이에요. 그렇게 전방향을 지향하는 이런 라디에이터라고 했죠. 이건 카본 재질의 라디에이터. 근데 이게 미드레인지도 그렇고 트위터도 그렇고 그 방막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떨림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카본이라는 소재가 그렇게 방막으로 떨리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크론 단위로 되어 있는데 트위터는 좀 더 얇아야 되니까 130미크론인가 뭐 그렇고 미크론하고 저 밀리미터가 몇 분의 몇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130미크론이고 이제 미드레인지가 200미크론 조금 더 두껍습니다. 이런 두께와 조각 수로 그렇게 미드레인지와 트위터를 제작을 했고요. 하이파이 클럽에 와보니까 이거는 뭐 이 원리 자체가 아니 어떻게 하면 이게 전방향을 다 떨리게 만들었을까? 항아리 같은 거 특히 101 같은 거 굉장히 궁금한데 그게 저쪽 하이파이 클럽에 오면 MBL 방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어디서 본 자료보다도 훨씬 훌륭한 설명이 벽에 다 붙어 있어요. 와서 한번 궁금하시면 소리도 들으시면서 한번 보세요. 그거 한 번호가 1번부터 한 6번까지인가? 그거 쭉 보고 있으면 그림도 잘 나와 있고 바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잘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한번 보시고요. 간단한 원리는 안쪽에 이 마그넷이 있는 코일을 붙여서 이 방향으로 전기적 신호를 주면 이게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서 이 측면에 있는 다이아프램이라고 하죠. 이 막을 울리게 만드는 그런 구조입니다. 원리는 얼핏 보면 쉬워 보이고 기발하다 하지만 이거를 울려서 이쪽 전체를 360도에 있는 조각들을 떨리게 하는 또 그것도 대역별로 서로 다르게 떨리게 하는 방식은 앰프의 힘이 굉장히 큰 앰프의 역량도 많이 필요한 걸 전제로 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피커가 뭐 저 MBL에서는 가장 핵심이라서 스피커 얘기가 그렇고요. 그 앰프 이 제품은 정말 만듦새가 제가 이제 뭐 독일인들의 어떤 뭐 전형성이라는 게 뭐 있느냐 뭐 이제 종종 그런 얘기를 하지만 정말 독일 탱크처럼 만들었어요. 그리고 디자인적으로도 뭔가 좀 이렇게 견고하고 굉장히 치밀하지만 바깥쪽에 그걸 너무 기계적인 느낌을 안 주려고 볼트를 하나도 안 보이게 만들었어요. 요새 이렇게 만든 브랜드가 제가 몇 봤는데 볼트가 안 보이면 굉장히 또 느낌이 다릅니다. 그거 없으면 뭐 달라 그러지만 실제로 볼트가 하나도 없는 채로 이렇게 보고 있으면 마치 그냥 어디서 벽에서 하나로 쑥 튀어나온 것 같이 이렇게 뭐 서로 만들고 덮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벽에서 그냥 자연히 생긴 것처럼 쑥 뭐가 벽 속에 튀어나온 것처럼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아마 그런 걸 지향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앞에 5인치짜리 TFT 이런 디스플레이가 있다는 것도 굉장히 널찍하고 시원하게 CDP하고 앰프의 공통점인데요. 컬러 디스플레이예요, 또. 그래서 지금 뭐가 어느 쪽에 신호가 들어와 있는지, 특히 저 소스 쪽에서는, 그리고 앰프 쪽에서는 어느 쪽 소스가 걸려 있는지 이런 것들 다, 그리고 볼륨이 어느 정도인지, 그게 뭐 별건 아니라고 할수 있지만 그 있고 없고의 차이는 또 오디오적 재미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제품 성능이 보면 안에 이 뚜껑을 열면, 상판을 열면 이만한 대형 트랜스, 역시 리니어 전원을, 이제 앰프의 저기 굉장히 특징 중에 하나가 전원은 굉장히 큰 트랜스포머를 쓰는 리니어 방식 전원 트랜스를 쓰는 그런 앰프라는 거. 그리고 이제 한쪽에는 그게 좀 놀랍죠. 출력단은 D클래스 증폭을 해요. 그런 인티 앰프입니다. 그래서 전원 구조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일단 크게 이 제품 N51을 함축하는 그이 제품을 파악하는 큰두 축이 있는데 하나는 역시 그 지금 이 프리앰프 단에 쓰는 유니티 게인이라는 방식이에요. 이게 소스 쪽에 들어온 전압 신호를 안정적으로 한 2V까지 끌어올리는 보통 이제 소스 신호들이 0.5, 0.75막이 정도잖아요. 사실 프리앰프 역할이라는 게 그걸 2V까지 끌어올리는 뭐 2V라고 정해진 건 아니지만 그거를 파워앰프 단으로 출력단으로 이렇게 이동시켜주는 거기까지 고르게 끌어올리는 게 프리앰프 역할이잖아요. 그 과정에서 노이즈 레벨을 낮춰야 되고 다이나믹이나 원래 신호의 왜곡은 없게 하는 게 이제 프리앰프 단의 역할인데 그런 방식을 엠비엘에서 특히 이 제품을 위해서 유니티 게인이라는 그런 프리앰프 단의 방식을 쓴게 일단 첫 번째. 출력단에는 LASA, 그걸 라사라고 읽는지 하여튼 자사에서 만든 방식이기 때문에 엠비엘 특허이기 때문에 그런 스위칭 증폭단, 엠비엘 특허 스위칭 증폭단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LASA, 라사라고 읽는지 모르겠는데 리니어 오디오 스위칭 앰플리파이어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버전 2.0이라고 붙여 있는데 이게 이 자체 D클래스 증폭을 하는 증폭단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뭐 증폭단은 당연히 그렇죠. 안정적으로 대출력을 내되 그 소위 저기 이런 방식이 있더라고요. 특히 특징이 있는 게 대출력을 내면서도 소위 그 클리핑이 생기는 게 소프트 클리핑이 생기게 만들었다고 뭐 그런 설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과도 신호가 들어오면 갑자기 왜곡이 되거나 갑자기 출력이 그 저하되거나 하는 그런 하이파이적이지 못한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게 아주 소프트하게 그걸 처리하는 그런 특수한 D클래스 증폭단을 써서 굉장히 안정적인 증폭을 하는 출력을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게 일단 이 앰프의 2대축입니다. 유니티 게인과 라사 2.0. 다른 회사에는 없는 방식이에요. 뭐 명칭이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쪽 유니티 게인 쪽은 그렇게 입력이 들어와서 증폭단에서 출력이 380와트. 근데 기준이 8옴이 아니고 4옴 기준으로 되어 있는 거는 왜 4옴 측정 수치밖에 없을까? 봤더니 엠비엘 스피커가 전부 4옴, 공증이 4옴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4옴인 엠비엘 스피커를 일단 드라이브 하기 위한 구조이기 때문에 4옴에 최적화돼서 그 수치 자체도 4옴 기준으로 출력을 산정한 게 380와트의 출력을 내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볼륨 같은 것도 굉장히 신경을 써서 제작을 해서 볼륨 중에 사실 최고라고 하는 알프스사의, 일본 알프스사 있죠? 알프스사의 블루벨벳. 이게 뭐, 포텐시오메타라고도 부르는데, 하여튼 굉장히 정교하고 아주 꽤저 왜곡이나 굉장히 이런 노이즈나 기타 이런 차폐 같은 데 뛰어난 그런 저 저항을 쓴 그런 볼륨이죠. 그런 걸로 유명하죠. 하여튼 그런 거 철저하게 사용을 해서 제작이 된 프리단을 탑재하고 있다는 거. 앰프 쪽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전원부의 성능이 크다 보니까 전원 쪽그 일반 그 아날로그 단과 디지털 단의 전원을 별도로 편성하고 그다음에 각 전원단은 또 철저하게 서로 간섭이 없게 차폐를 시켰다는 거 이런 것도 사실 하이엔드 앰프들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목 중에 하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투명도하고 해상도를 올려주고 그다음에 노이즈 레벨을 낮추고 다이나믹은 또 다이나믹도 높게 나오고 앰비엔 소리를 들어보면 특히 이런 어떻게 해상도나 이런 자연스러운 소리를 지향하는 브랜드들의 또 단점 중에 하나가 거기까지 달성을 시켰는데 다이나믹을 좀 잃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소리도 이쁘고 아주 잘 나오는데
이런 쿵쾅거리는 박진감이 조금 덜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NBL은 그것도 소리가 그렇게 나오면 안 된다 해서 NBL 소리를 들어보면 자연스럽고 입체감이 있으면서도 다이나믹하다는 게 또 굉장히 좋은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NBL에 그래서 이렇게 일체형으로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습니다만 NBL 스피커를 또 굉장히 뛰어난 앰프로 쓰면 더 좋은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요, 사실. 그런 경우도 전 많이 봤고요. 그 다음에 NBL 앰프로 굉장히 드라이브가 어려운 스피커들을 또 연결해서 쓰면 굉장히 또 NBL 앰프에 또 칭찬을 많이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주 낮은 그런 능률을 가진 저 스피커를 드라이브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앰프하고 스피커 정도 이런 내용들이 좀 필요해서 좀 알려드렸고요. 음악을 좀 들어보시면서